미국의 최대 압박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북중 교역과 밀무역 등 중국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제재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 제재에 대한 이런 구멍 때문에 북한이 핵과 미사일 역량을 계속 키우고 있다는 건데요. 김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국가이익센터가 주최한 대북제재 효과와 관련한 세미나에 참석한 월러스 그렉슨 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대북제재 이행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유엔과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지속적으로 가해왔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이 꾸준히 증가한 것은 해상 불법 환적 문제를 비롯해 북중, 북러 접경 지역에서의 제재 회피 행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Unless we're willing to go to a lot of effort and expense to shut down the Korea-China border and the Korea-Russia border on land, as hard as that is, we're not even doing it, I don't think, effectively at sea. 또 북한 지도층에 타격을 줄수 있는 사치품 구입 자금 압박 같은 대북 제재는 중국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2000년 방코델타 아시아은행의 금융 동결 전략도 북한 지도층의 사치품 구입 자금을 표적 삼아 효과적일 수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중국이 개입해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헨리 페론 미국 국제정책센터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환율과 기름값이 안정세를 보이는 것은 지속적인 북중 교역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밀수와 대북 지원을 감안하면 중국은 훨씬 더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y don't include smuggling. They also don't include tourism. The numbers also don't include Chinese aid to North Korea. 미국 외교정책단체 디펜스 프라이오리티스의 대니얼 데이비스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원하는 제재 완화는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ou know, North Korea could potentially offer up the dismantlement of the Yongbyon nuclear facility. They could potentially provide a listing of their nuclear weapons capabilities. They could potentially move some forces back, some of the artillery forces. They could physically move them back out of range of Seoul. 데이비스 연구원은 또 북한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평화협정 체결과 북한이 적대 행위라고 부르는 대규모 연합훈련 중단 같은 조치들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